사실 뭐 빙상 종목이 금액적인 부분 돈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. 특히 민유라 선수가 훈련 경비만 한 1억 정도. 네, 맞아요. 1년에 1억씩 또 저랑 개물링 선수랑 따로 이렇게 일해서 1억. 네. 2억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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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억이네.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딱 타이트하게 잡은 거죠? 네. 그 코치가 네 분이에요. 코치 네 분, 그 다음에 또 그 타는 그 아이스피, 그 다음에 시합 가면 호텔 그 하고 또 비행기 표하고. 또 밥 먹어야 되지. 네, 또 밥 먹기도 해야 되고. 그리고 의상도 막. 네, 진짜. 그게 진짜 한땀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진짜. 네,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민유라 선수도 좀 아르바이트를 좀 가끔 하신다고요. 네. 제 엄마 아빠가 알바를 못하게 해요. 아빠는 그냥 넌 운동에 집중해라. 다른 거 하지 마라.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강아지 돌보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강아지 돌보면서 쉬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. 저는. 네, 정말 괜찮아요. 강아지 좋아하니까. 네, 너무 좋아하거든요. 또 강아지도 그럼요. 하고 고양이도 하고 막 쥐도 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. 네, 쥐도 해본 적도 있어요. 햄스터를 해요?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쥐? 쥐도 하고 햄스터도 하고 다 해봤어요. 네. 키우는 쥐구나. 키우는. 네, 네, 키우는 쥐. 아, 그냥 막 길지 말고. 아, 네, 그런 게 아니라. 동네 쥐를 잡았다가 들고 나고. 걔네들은 나도 더 쥐들이 잘 알아. 동물을 좋아하니까. 네. 네. 닭도 해본 적도 있어요. 닭이요? 네. 닭도 실례지만 그거 얼마씩 이렇게 좀 받아요? 이게 좀 쥐나 이런 거 좀 저렴한가요? 네, 좀 그렇죠. 강아지는 like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하루에? 네, 하루에. 네. 그렇게 하면 뭐 2주씩 하면 괜찮고. 근데 또 강아지 한 마리 하면 좀 그렇지만 강아지 5마리를 하면 좀 되잖아요. 그러겠네.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5마리씩 뭐 7마리씩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. 이게 꽤 되네요. 네, 그거 괜찮다 해볼래? 괜찮네. 갑자기 유재가 개 키운다 그러면 알바를 개 키운다.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올림픽 이후에 그래도 굉장히 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아요. 이제 네. 프리댄스 끝나고 네. 이렇게 우리 고펀드미 페이지에 갑작스럽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. 후원금을 보내주셨군요. 네.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한테 또 후원을 받으셨다. 네, 우리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거 갬린이 이렇게 전화기를 주면서 이거 제인 문? 문재인 이상 우리 대통령 아니냐고. 제인 문? 내가 아 설마 그러진 않겠지 이러면서 비행기를 일단 탔어요. 타가지고 이제 아틀란타에 내렸는데 기사가 막 터진 거예요. 그때 네, 대통령님. 네. 아 저기 제인 문 있네요. 아, 네. 두 분에게 이제 각각 네. 500달러씩. 아, 영부인 이름도 있네요. 아, 함께 함께 해주셨네요. 함께. 아니 근데 그 후원금을 좀 부모님이 이렇게 좀 중단을 하셨다 그래요? 에? 네, 어떻게?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초심을 잃는다고 또 멈추라고 했어요, 우리 아빠가. 초심을 잃을까봐. 네. 참 그 아버님이 어머님도 그러시고 네, 참 대단하시네요. 생각이 깊으시네요. 생각이 참 깊으세요. 그 우리 최민정 선수도 이제, 어떤 선물을 좀 하세요, 어머님한테? 막 10살 때 이제 제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.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, 공부하고 운동이라 해서. 저는 이제 운동은 그만 못 두겠다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엄마가 한 번도 어떤 얘기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게 감사해서 그때부터 받은 상금은 이제 다 엄마한테 모두 다. 그때가 10살이에요? 네, 10살 때. 야, 10살이면 근데 돈도 안 쓰고 막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해드리고 막 그랬다면서. 감사해서. 네, 이제 어버이날 때는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데 트로피 만드는 상점이 있더라. 이제 여기서 엄마 상 주면 진짜 좋아하시겠다. 맨날 나만 상 받고 엄마는 못 받으니까. 참 정말. 아유. 기특하다, 기특해. 그래서 뭐 상 뭐 드렸어요? 저 최고 어머니 상이니까. 최고 어머니 상. 누가 주는? 아, 최고 어머니 상. 제가 주는 최고 어머니 상.